담배에 대한 늘어나는 암거래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에서 점점 난폭해지는 강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아시아 유학생들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 틴저가 미얀마의 제9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4.13 총선 제외투표가 어제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담배에 대한 늘어나는 암거래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에서 점점 난폭해지는 강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더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카운티스 마누카우 경찰은 주유소와 대여리 등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강도 사건들과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년 초 전단반을 설치해 10건의 강도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반이 설치된 이후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는 12명을 검거한 결과 이들이 모두 담배의 암거래 시장에 대한 공급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인들의 연령대도 16세에서 23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터베리 대학교의 범죄 관련 그렉 뉴볼드 교수는 뉴질랜드에서 담배 암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그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 추이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뉴볼드 교수는 호주의 경우와 같이 담배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암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정책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밝히며 금연을 위한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MR이 1,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3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용에 찬성했습니다. 72%는 의학적 사용에 찬성했고 15%는 반대했으며 15%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찬성은 나이, 성별, 정치적 선호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했으며 국민당 지지자에서만 약간 낮은 65%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뉘었습니다. 메시대학교의 크리스 윌킨스 연구원은 마약에 관해서는 합법 또는 불법이라는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외에 중요한 선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의 오차 범위는 3%입니다. 최근 들어 지난 1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허가가 최대의 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제 공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27,74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 전년도 같은 기간에 24,766건에 비해 3,000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간만 비교해도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2,379건으로 2004년 이후 최고의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2월의 건수와 비교하면 35% 늘어난 결과입니다. 허가된 신규 주택 건축 비용도 14억 달러로 작년 2월의 11억 달러에 비해 약 40% 늘어난 것으로 비교됐습니다. 닉 스미스 주택부 장관은 이러한 통계 숫자들이 정부의 정책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에 집중됐던 신규 주택 허가가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랜티, 넬슨, 퀸스타운 등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체인점인 딕 스미스가 오는 4월 30일에 전국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딕 스미스 재산관리자는 35일간의 폐쇄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4월 30일 전국에 363개의 매장을 폐쇄한다고 알렸습니다. 딕 스미스는 지난 1월 4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파산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는 직원들에게는 최대 2만 2천 달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키위뱅크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빌 잉글리시 장관은 뉴질랜드 포스트에서 분리되는 키위뱅크가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위뱅크가 더 많은 자본을 필요할지라도 정부는 이를 매각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키위뱅크는 100% 공공 소유의 재산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생우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기초산업부는 생우유를 고위험군 식품으로 분류하고 이달 내로 엄격한 위생과 안전기준 및 판매 방식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초산업부는 지난 6개월 동안 13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우유는 오직 농장 또는 가정 배달로만 판매되며 모든 소비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11월 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생우유의 위험에 대한 경고 안내를 명시합니다. 한편 알러지 환자들은 생우유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엄격한 규정이 생우유 구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부암인 흑색종 발병 비율이 호주를 넘어섰습니다. 흑색종 뉴질랜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흑색종 발병 비율이 호주를 넘어서서 세계 1위입니다. 흑색종은 악성 피부암으로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발병합니다. 연구는 1982년부터 2011년 사이에 호주,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백인 인구에서 흑색종 발병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2011년 국내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50건인 반면 호주는 약 48명입니다. 연구를 이끈 데이빗 화이트맨 박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벌인 자외선 방지 캠페인 덕분에 호주의 발병률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발병률은 2031년까지 10만 명당 41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는 2017년부터 감소해 2031년에는 약 4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명이 흑색종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권자들의 마지막 투표 용지들이 모두 도착해 확인됐지만 지난주에 잠정적으로 발표된 국기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최종적으로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기에 대해서 56.6%의 지지를 보인 반면 새로운 디자인의 국기 변경 도안에 대해서는 43.2%의 지지로 지난주 잠정 결과에 변화 없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국기에 대해 120만 8,700여 명의 유권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으며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는 92만 5천여 표의 지지를 얻어 약 28만 7천 표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기 변경 국민투표에는 총 213만 5,622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해 67.8%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아시아 유학생들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최근 오클랜드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등 아시아계 학생 6명이 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었다며 렌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과 주디스 콜린스 경찰 장관 등이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의 조 티펜 경감은 두 건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가해자들은 14세에서 15세 청소년 4명으로 이들은 청소년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헤럴드는 브라운 시장이 이번 사건들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요청했으며 콜린스 경찰 장관도 이민자들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 틴쩌가 미얀마의 제9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틴쩌는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민트수의 제1부통령, 헨리 벤티우 제2부통령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틴쩌는 54년 만에 출범하는 미얀마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다만 틴쩌는 군부가 만들어놓은 헌법 규정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수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최대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어온 수치는 예상대로 외무장관으로 입각했습니다. 또한 수치는 대통령실과 전력에너지부, 교육부 등도 함께 맡아 앞으로 국정에 폭넓게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한 유명 대학이 영국이 호주를 침략한 것이라는 내용의 용어집을 편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어제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대는 최근 호주가 영국인들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토착문화 용어 안내서를 편했습니다. 이는 영국인들이 호주를 발견해 정착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학생들에게 권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대는 또 호주 대륙에 원래 살던 500여 개 부족을 모두 똑같은 원주민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있다며 정관사를 붙인 호주 토착민과 같은 말도 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러한 용어 사용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4개국은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결의안에 대한 무시로 규정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AP통신 등이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미사일 시험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의 샤하부3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키암1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가리켜 태생적으로 핵무기를 실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핵무기 탑재 능력이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서방 4개국은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오랫동안 미국이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 얻는다는 전망은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다 실크로드로 퀸스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4.13 총선 제외 투표가 어제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4.13 총선의 제외 투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에서 어제 오전 8시 스타트를 끊었으며 2시간 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유럽에서도 주 프랑스 대사관 등에서 이날 오전 8시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투표는 주말을 포함해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야권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후보 간 연대가 이뤄지면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지난 8년간 양적 완화와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경제 심판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후보 출정식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등 수도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합정치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장품이 3년 연속 온라인 수출 1위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지난해 온라인 수출 인기 상품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 매출이 1년 전보다 16% 증가하며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인기 수출 상품 2위는 패션 잡화, 3위는 스포츠 용품이었습니다. 이어 인테리어 용품과 사진기, 자동차 용품, 컴퓨터 용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온라인 수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 미국, 호주, 영국, 타이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국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합계가 70%에 육박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슈퍼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을 오늘부터 기획근로감독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합니다. 고용부는 앞서 몽고식품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운전기사 폭행 등 슈퍼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사용자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4억 명으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통계국이 낸 늙어가는 세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2050년에는 35.9%에 이르러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노인 비율이 7%에서 21%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34년, 일본은 37년, 프랑스는 157년이 걸리는 데 반해 우리는 2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84세로 늘어난 만큼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노인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과 관련한 상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노인 요양 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 요양 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시설 인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사나 간병에 치중해 있는 재가 서비스를 건강 상태나 돌봄 욕구 등을 고려해 차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알약이나 물엿 같은 연조 액세제 형태의 한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약제재가 건강보험에 최초로 적용된 1987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어제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재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 개정안이 고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약은 가루 형태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가루 형태는 비용 부담이 적지만 먹기 불편한 것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덜 자라거나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복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는 알약 연조 액세제 한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영업전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재무 정보가 상시로 제공되면 예금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자 보험금이 제공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어느 저축은행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제예금보험기구 권고한 대로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필리핀 카톨릭 주교단이 지난 28일 도박 공화국의 돈 세탁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범죄와 돈 세탁 온상이 되어가는 자국 내 카지노 산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주교회의는 최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통해 불법 인출된 거액이 필리핀 카지노 업계로 흘러들어간 초대형 금융사고와 관련 누구도 단독으로 이 같은 희대의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없다며 카지노 업계의 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지노 관련 초대형 금융사고란 지난달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인출한 8,100만 달러가 필리핀 시중은행 등을 거쳐 카지노 업계로 흘러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예치금 이체 거래는 사이버 금융 절도 사건으로 밝혀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장이 물러나는 등 동남아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체 자금 상당액이 이미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교환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카지노 업계로 흘러들어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주교회의는 카지노를 통한 돈 세탁 자금은 합법을 가장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필리핀이 검은 돈의 종착지가 되어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신자는 565만 5,504명입니다. 1년 전보다 9만 4,500여 명, 1.7%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4에서 1.7%씩 상승하던 신자 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2014년 2.2%로 껑충 뛰었으나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천주교 신자 비율, 즉 복음화율은 10.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구별로 보면 서울대 교구 소속 신자가 150만 5천 명으로 전체의 26.6%나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원교구 86만 6천여 명, 인천교구 49만 6천여 명 등 수도권 교구 소속 신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9%나 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7.1%, 65세 이상 신자도 96만 1천여 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9세 이하 청소년 신자 수는 1년 전보다 약 2만 3천 명 감소한 60만 3천여 명으로 10.7%에 불과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1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9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3원 8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의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예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의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드로리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서머타임 해제 안내입니다. 4월 3일 일요일 오전 3시를 기해 1시간 늦어짐으로 교우 여러분은 미사 참례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밤 12시를 11시로 조정하면 됩니다. 본당 레지오 마리의 아치엑스 행사 안내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아치엑스 행사가 4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으니 모든 단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프레시디움 단기와 묵주 그리고 레지오 수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병열 그레고리오 모바일 027-419-17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동체 설립 25주년 은경축 기념 행복 나눔 바자회 안내입니다. 공동체 설립 25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은경축 기념 행복 나눔 바자회를 교우와 교민, 현지인을 상대로 개최합니다. 오는 4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노쇼 이벤트 센터입니다. 바자회 홍보와 판매 부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우영 알베르토 모바일 021-687-10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의 날 행사가 오는 토요일 노쇼 이벤트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오클랜드와 부산시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으로서 부산시립공연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전통과 혼이 담긴 민속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며 문의는 한인의 사무국 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워크샵 안내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서비스 트러스트에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칭하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이란 제목으로 2주에 걸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오는 4월 8일 금요일과 4월 15일 금요일 2주간이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노쇼 써니누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연락은 570-9099번이나 021-346-31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